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13회 시황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1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12회에 제가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복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귀하는 의미로 오늘 방송을 지금 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12회 보시면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총뭐한 7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맞았습니다. 제가 뭐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제법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삼성전자. 물론 오늘 뭐 조정 받을 수 있죠. 고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전고점 라인을 갭 상승으로 강하게 뚫었으면 오늘은 원래 위로 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1.3% 정도 마이너스로 죽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드렸거든요. 물론 뭐 내일이라도 위로 또 치고 갈수 있겠지만 뭐 위로 오늘 치고 갔어요. 제 말이 일단은 뭐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대 사지 않았다면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냐. 230만 원 전고점 이 부위에 샀던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그리고 시장부터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 20일을 깼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승 더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까? 이제 조정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위로 가는 척 뛰었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깼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아랫골이 달았는데 내일 툭 하고 떨어지면 2300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2200, 뭐한 670이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코스피 일별 지금 동향이거든요. 자, 보시면, 기관이, 어저께는 제가 마이너스 6600 얼마로 봤는데, 일단은 뭐, 동시효과 이후에 또좀 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6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외국인 좀 붙들고 있긴 하지만 요새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니까 좀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초치면 우리나라 절대 못 간다 그랬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갔습니까? 맞았잖아요. 그죠? 못 갔잖아요. 기관 또 매도입니다. 거의 2천억에 가깝게. 오늘 외국인도 마이너스 1800억입니다. 제 분석이 맞았죠, 그죠? 맞았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위에서 뒤늦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여기 부위에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개인들이 다 팔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고점에서 막 흔들리는데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분들 준비 안된 분들이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조심해야 될 경각심을 좀 가지고 우리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샀습니다. 이렇게 깨는데 20일을 깨는데요. 자, 그렇구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어저께 장대 음봉입니다. 빠질 확률이 억수로 높거든요. 올랐습니까? 빠졌습니다. 다행히 20일에 지지받고 반등 조금 주긴 했으나 빠졌거든요. 상황을 보면 코스닥의 누적 현황은 외국인은 좀 샀으나 기관 계속 팔거든요. 기관이 문제입니다. 현재 기관 계속 팔아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관은 고점대에서. 그럼 큰 축인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아주 고점대로 상승할 만큼 상승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 하면요,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와줘야 또한번더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강력한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줘야 이런 고점대를 뚫을 수 있거든요. 그 모습 나오기 전에는 이 상단 뚫기 힘들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여차하면 밑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다행히
다행히도 오늘 좀 밑거리를 달면서 땡겨 올렸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자, 다우도 어저께 뭐 조금 소폭 빠졌지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저거 크게 빠졌어요, 어저께. 마이너스 0.82. 그 다음에 독일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빠질 것 같습니까? 자, 이러한 시그널 나온다고 제가 나스닥 장대 음봉 떨어졌고, 자, 이 조정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자, 다우존스와 독일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독일과 뭐 미국이 날라가야 제가 틀린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계속 방송, 물론 실시간 매매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초 강의보다 제가 지금 시황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점대에서 지금 흔들림이 보이고, 여차하면 준비 안 되신 분들 아주 큰 손실을 날수 있다고 제가 걱정돼서 제가 방송을 매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법 강한 어조로.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뭘 보여드렸냐면요, 그대로 세팅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저께 제가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대로 펴놓고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발 준비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주식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흔들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지금 벌써 시작됐습니다. 제가 개별주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은 제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오중간하네요.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 종목이 나쁘다 이런 표현 아닙니다. 매매할 때 이러한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세팅하는데 시간 좀 걸리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놔놓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했거든요.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왼쪽은 우량주군입니다. 자, 오른쪽은 개별주군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량주 위주로 하셔야 흔들림이 그나마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는 어저께 매도 시그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야 제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마이너스 2.66이니까 여기서 제가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86,000원대. 자, 여기까지 목표치 나왔고 저항대도 맞췄다. 이게 저항대니까, 자, 목표치였고 저항대니까 밀리면 이제 어저께 던졌어야 되는 거다. 20일을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이제 깼으니까 어저께 던졌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95,000원대까지 이렇게 싹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반등하려 할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틀린 게 없죠. 이게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NSN, 제 친척이 10,000원대 샀다. 그래서 하루 빠지니까 7,000원까지 빠졌다. 그렇게 또 예상했다. 그것도 맞았다. 그러나 반등할 때,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님. 저 혼자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강의한 거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니까 저 혼자 지금 방송 중이었어요. 반갑습니다. 혼자 안 하게 됐네요. 들어보십시오. 시황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빠진다? 빠졌죠. 그리고 여기 이평선 두개 받쳐놨으니까, 단기간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크게 안 밀릴 거야. 그러나 여기까지 갔다가
그게 페인팅일 가능성도 높고 이거 깨지면 작살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17.7%, 17.27%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윗골이 달았다 다시 밀렸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그래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입니다. 종가가 지금. 자, 여러분 뻘겋게 선이 있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개파락 해가지고요. 땡겼다 다시 밀렸어요.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제가 이렇게 위로 축축 치고 간다 했습니까? 그럼 제가 틀렸죠. 여기까지 가는 듯 하나 이거 꼬시는 걸수 있어요. 빠지면 개박살난다 했거든요. 내일 2m 깨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대량 거래 또 터졌잖아요. 자, 뭐라 했습니까? 고점에서 밀릴 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렸고 반등할 때 거래 없어요. 그러면 밀리면 박살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17% 빠졌어요. 어저께 반등 나올 때 털어내는 게 잘하는 거다. 이 말씀까지는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무조건 빠진다. 털어내야 된다. 이거 페인팅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NSN, 그 다음에 XM 전부 다 코스닥 종목이다. 코스닥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코스닥 빠지면 이 종목, 두 종목, 과연 자기들이 장사도 아니고 버틸 수 있을까요? 밑으로 빠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XM, 보십시오. 빠졌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마이너스 3%긴 하지만요. 참 밑으로 완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정확한 필명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브라이터님, 닥터K TV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아니면 아프리카 안에도 제 방송국 찾아오시면 그 방송 아마 녹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했던 말씀, 조금 전에 했던 말씀 7가지 정도 있는데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방송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한 것, 그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방송 여는 게 아니라고 좀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 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만큼 위험을 제가 미리 고지드린 겁니다. 어저께. 그러면 만약에 못 팔았다 칩시다. 그럼 우량주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1.37이고 자, 마이너스 2.66입니다. 버틸만 하죠. 자, 개별주에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7%입니다. 빠지기를 작게 빠졌습니까? 만 원에 샀는데. 자, 이게 끝입니까? 밑으로 열렸어요. 5,000원대까지. 그럼 50% 반토막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 우리 친구 5,510원에 샀거든요. 이틀 만에 30% 빠졌고요. 이것도 밑으로 열렸어요. 주식 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중심이 깨졌거든요. 이격이 큽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깨지면 이 밑에 바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공간. 이까지 내려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예, 따로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이시니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말씀도 들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제발 좀 준비하고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카카오 TV에는 계속해서 며칠 뒤늦게 매매하지 않아도 늦지 않다. 문제될 거 없다면서 제가 제 방송 들어와서 보시면 그렇게 빨갛게 표도 해놨고요. 공부 좀 하자고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 물론 현재는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셨어요. 한 350분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제법 이제 제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꼭뭐 여러분들 제 방송 꼭뭐 계속 뭐 구독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뭐제 회원수 늘리고 뭐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유료나 뭐 회원 모집할 생각 없거든요. 다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 지식 공유하는 게제 방송 목표고 제가 또 덩달아 이론만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를 하는 것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매매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준비 좀 하고 하자. 그리고 지금 흔들림 이제 시작됐다. 비중을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도 지금 반등 추세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큰 뜻이 있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힘들어 봤습니다. 주식으로.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공부도 하고 싶고 했는데 회원 가입할 돈도 없고 그다음에 한두 푼 진짜 1, 20만 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비 내고 내지는 유료 강의 볼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지식 공유하는 겁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제거 보시겠죠. 계속 보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자, 추세선을 꺼보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원달러. 자,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뚫었어요, 이거. 자, 물론 1150원 위에 저항을 가져오겠지만, 이렇게 1150원, 여기 위에 또 1160원, 그리고 여기 위에 1680원, 여기 위에는 1200원대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지금 환율이 오르면 일부 수출주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시면 주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달러 대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죠. 자, 이게 달러가 지금 유로에 비해서 강세라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를 지금 이러한 환율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 한번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먼저 조정받기 시작했고 음봉 떨어졌어요, 어저께. 자, 20일에 정받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밑으로 밀리면 여기까지 보이는 겁니다. 6060 정도. 자, 다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는 거죠.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20일 지지선 2100, 말 잘못했습니다. 21,170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위에 조정받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주 접근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우량주들 접근하셔라. 그래야 위험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복귀 방송도 요즘 매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엄청 오른 이런 모습, 이러한 주가에 3,000원에서 10,000원 올랐는데 사거든요. 7,000원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230% 올랐는데 이 꼭대기에서 사고요. 자, 이건 얼마가 올랐습니까? 3,200원에서 5,600원이면 더블 가까이, 더블 좀안 됩니다만 거의 뭐한80% 올랐잖아요. 이런 데서 삽니다. 최고 꼭대기에서 얼마를 더 가겠다고. 살려면 이런 데서 사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사든지 이것도 이런 데서 사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5,000원대 가만히 있다가 더블로, 5,000원 기준으로 더블 오른 10,000원에서 사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이틀 만에 30%. 이틀 만에 30%. 끝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더 열렸어요. 제발.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일까 예측을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인지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살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좀 하시고 접근하자고 제가 지금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브라이트님은 요즘 뭐 보유 종목 잘 수익 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자면 이렇게 흔들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제법 지금 횡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횡보가 많은 거는 길게 가면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아십니까? 하락 방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치도 되잖아요. 20일을 뚫었거든요. 강력한 지지선인 20일을 뚫었어요. 그러면 밑으로 훅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수급이 안 좋아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오늘 같이 팔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까지 드렸냐면요. 어저께 삼성전자 신고가 같습니다. 분명히 뉴스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어저께 혹시 매매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나 올려놓고 나머지 거의 다 죽였거든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전 종목에. 심하게 빠지진 않았지만, 1%대, 2%대 핵심 주도주권 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 2%대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아, 지수 위로 땡기기 싫은가 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얼마 안 올렸잖아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거 신고가 가면, 삼성전자 신고가 가면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방송에 나오거든요. 예, 단타 치시네요. 지금은 단타 쳐야죠. 그렇죠. 지금은 장기 투자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벌써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삼성전자 같으면 뭐 130만 원대. 자,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돌려내고 다 이평선 다 깔아놨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종합주가 지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부위에서 장기 투자하면서 쭉 갔었어야 되지, 이제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기관이 자꾸 던지는 이유가 저는 차익 실현도 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또 예상을 좀 했냐면,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신고가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뉴스 나오면 사람들이 혹 하거든요. 딴건 생각도 안 하고요. 야, 주식시장 괜찮은가 보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지만, 보십시오. 실컷 마다가, 이런데 실컷 마다가 팔고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계속 팔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컷 팔다가 이제 뒤늦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자꾸 팔라고 자꾸 폼 잡고 있고, 기관은 계속 던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점에서 물량 던지기 아닙니까? 손바뀜이죠? 그 손바뀔 때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줘야 고점을 뚫어 가거든요. 반대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페인팅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로 이렇게 치고 가도 뭐 그건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딱 20일 받쳐놓고 전고점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밀리기 시작한다면요, 진짜 본격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지금이 이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요, 내가 못 샀잖아요. 주도주들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나 지금 삼성전자 200만 원대 아니면 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제 조정 받으면 200만 원대 이런 때 오면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반등도 나오고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내가 살수 있는, 이때까지 살수 있는 세일의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카카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86,000원대 사서 목표치 오면, 어저께는 끊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방송에 말씀드렸고, 한 95,000원대 오면 지지받으려면 살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차 이러면 이제 난 세일 종목 난조에 이제 딱 걷어들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잘하는 매매거든요. 고점대에서 팔아먹고요. 고점대에서 팔아먹고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건 아닙니다. 고점이라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추세가 깨졌습니까?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고점대에서 무리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니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확 깨지거든요. 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점점점 줄이고, 오늘 같을 때는 뭐 비중의 아주 많은 부분을 줄인 게 위험 관리에 좋은 거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 다시 60일에 지지받고 반등하는 이런 양봉 쓰면, 그때 팔았던 거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도주를 너무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워서 못 담았던 사람은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담을 수 있는 기회 좀 있으면 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개별주들 꼭 완전 꼭대기에서 개념 없이 샀다가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 밑으로.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오늘 계속 제가 좀 강한 어투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위험 관리를 좀안 하시는 주변에 지인도 많고 해서 제가 조금 강한 어투로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이턴 님은 계속 성토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발 공부가 안 됐다면 조금 잠시 스톱하시고 공부 좀 충분히 해보시고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고 난 다음에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동영상 강의 만약에 여러분들 괜찮은 강의 못 찾았다면 유튜브에서 닥터 KTV 구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강의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구독도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